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텍스백 세무회계 백유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세액공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녀 한 명당 받아가실 수 있는 한 명당 공제를 해주는 자녀세액공제액하고요. 그리고 출생을 하거나 입양을 했을 때 네, 세액공제를 또 추가로 해주는 자녀세액공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녀세액공제는 네, 자녀 수에 따라서 한 명당 일정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첫째는 15만 원, 둘째도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씩 공제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자녀가 3명이다 라고 했을 때 총 받아갈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는요,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이기 때문에 총 6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 세액공제를 받아가기 위한 또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든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은요, 기본공제 대상자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양자도 가능하고요. 위탁 아동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출산하고 입양 세액공제인 경우에는요. 조건이 좀 약간 이것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위탁 아동입니다. 위탁 아동은 자녀 세액공제는 가능하신데 뒷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네, 출산하고 입양 세액공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녀, 손자녀, 증손자녀는 네, 기본공제라고 하더라도 기본공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불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그 본인이 본인의 소득에서 세액공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그 나이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나이 요건은 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60세가 넘으셔야 되고 네, 비속인 경우에는 20세가 이하여야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장애인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20세가 넘은 장애인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녀 수에 포함이 돼서 자녀 세액공제가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출생, 입양, 자녀 세액공제하고 중복해서 네,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요건이긴 한데요. 네, 출생을 하고 입양을 하는 경우에 자녀 세액공제를 당해 연도에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를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요, 30만 원, 둘째를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씩 이렇게 네, 3, 5, 7 네, 횟수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입양자는 가능한데요, 가정위탁, 위탁아동은 네, 제외가 되시고 손녀, 증손자 안 되십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요. 네, 당해 기본 공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시고 자녀 세액 공제와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6세까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게 또 다른 게 자녀 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려금 네, 6세까지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자녀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자녀 장려금하고요, 이 자녀 세액 공제하고는 중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제가 앞 페이지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만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만 7세 이상의 자녀에 한해서 만 7세 이상의 자녀라는 것은요, 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녀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네, 전부 다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